문서로 뭔가 속 썩는 일 있어요, 엄마? 아, 속 썩는다기보다는 그 문서를 지금 갖고 있는데 이거를 팔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거 저 머리로는 이게 생각으로는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이렇게 팔기가 싫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서가 있는데도 뭔가 어지럽다는 소리가 나오고 답답하다라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답답한 건 없는데 더 길게 갖고 있으면 이게 애물단지가 될지 아니면 빨리 처분을 해야 될지. 그래서 문서, 무슨 문서예요? 지금 제 이름으로는 되지 않고 아들 이름으로 지금 세 개를 갖고 있어요. 세 개를 갖고 있는데 20년도에 하나 갖고 있고 21년도에 두 개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20년도에 산 거를 이제 3월 달이 지금 만기니까 요때 그 세입자가 월세로 살고 있는데 계속 살기 한 몇 개월만 더 산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팔으려고 그러거든요. 이건 갖고 있으면 뭔가 문제가 되거든요. 내가 속 썩을 일이 있어, 그거는. 그러면 파는 게 맞네요? 이거는. 이거는 잘못될 것 같아요. 나중에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다 소송까지도 갈 수 있어요. 잘못돼요. 그럼 그거 팔면 근데 내놓으면은 나가나요? 네, 쉽게 나갈 것 같이 보여지지도 않아. 아, 그래요? 뭔가 가격을 내가 원하는 거에 한 살짝 2% 정도는 뭔가 내려? 다운을 시켜야지 좀 될 것 같아. 그리고 한 군데에다 내놓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여러 군데? 여러 군데 내놓는데 젊은 사람이 있는 데를 좀 많이 내놨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집이 만약에 여기라고 하면은 좀 건너편? 동을 약간 건너 쪽으로 해갖고 내놓는 게 좀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내놔야지 뭔가 내놓는다 그래도 내놓는다고 하면 한 3개월? 아, 3개월? 3개월 안으로는 뭔가 팔리는 것처럼 보여져. 근데 그 사람이 한 몇 개월은 더 산다 그랬으니까 한 9월? 그 정도까지는 더 살 것 같은데 9월달까지 그러면 그때까지 딱 9월달까지 산대. 더 살 수도 있어. 이 사람 결혼이 계속 미뤄지나 봐요. 지금 그 사람이 계속 살면 좋거든요. 월세를 계속 잘 내서. 그래서 저도 골치가 안 아픈데 그 사람이 계속 살면 이 사람이 이제 결혼하면서 그만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골치 아파질 것 같아서. 그럼 이 사람이 산 데까지는 살게끔 내버려 둬요? 아니면은 지금부터 내놔요? 지금부터 빼는 게 이 사람이랑 조율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 사람은 그냥 더... 엄마가 판다고 하면은 그냥 자기는 나가겠대. 근데 이 사람 일찍 뭔가 자기도 모르게 뭔가 다시 뭔가 결합이 돼갖고 일찍 결혼하는 것처럼 보여지 밀어놨던 게 뭔가 여름 전에는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져. 그래서 엄마가 얘만 믿고 뭔가 집을 안 내놓고 있다고 하면은 뭔가 나중에 완전 빈집처럼 되는 것처럼 보여져서 빨리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그럼 하나는 해결됐네요. 감사해요. 21년도 거 이거는 무슨 이것도 건물? 2월달에 한 건 그 재개발 지역이에요. 재개발 지역인데 이제 아버지가 살던 데인데 그 아버지가 이제 하나는 갖고 있고 하나는 버리래. 그러면 2월 달에 산 거 있고 7월 달에 산 거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걸 버릴까요? 2월, 7월. 예, 재개발되는 거는 2월 달에 산 2월, 거고요. 그죠. 2월 게 더 확률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 이게 좀 더 작아요, 2월 달 게. 그, 규모가? 아, 평수가 작죠. 이거는 작은 거는 좀 갖고 있으셔. 아, 예, 그게 재개발이 유력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7월 달에 산 게 그 평수가 좀 큰 건데 그것도 내나요? 이거는 내놓으셔도 될 것 같아. 내놓고 싶어, 엄마가? 나는 맨 처음에는 그냥 그거를 들어가 살까, 내가 살까 해서 해서 지금 전세를 내놨고 전세로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서 사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 들어가서 살려고 그러고 차라리 파는 게 낫다 그러면 팔려고 해서 여쭤보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거는 내가 갖고 있으면 좋은 문서인 것 같고 2월 달 거는 계속 쭉 갖고 있으시면 좋은 것 같아. 규모가 작은 거라 그랬으니까 작은 건데 뭔가 큰 것처럼 뿔려서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이건 좀 더 갖고 있고 7월 달 거는 좀 애매해 솔직히 말해서. 내가 들어가자고 하니 뭔가 바깥에 있는 뭐나 이런 게 뭔가 제대로 갖춰진 게 없다고 해야 되나? 크게
크게 오르지 않을 거다 그런 뜻인가 보다. 예. 지금 뭔가 약간 허벌판에 있는 것처럼 건물 딱 하나 있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옆에 있는 게 뭔가 들어와도 제대로 들어와서 이게 돈이 껑충 뛰겠어요라고 보여지진 않거든. 그냥 그 자리에서만 예, 뭔가 맴도는 것처럼 예, 보여지지. 그냥 사는 집에. 이게 뭐 돈이 더 되겠어요라고 보여지진 않아. 근데 엄마가 만약에 여기서 살고 싶다 하면은 사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데 뭔가 들어가서도 좋다라는 소리는 솔직히 나오진 않아. 다시 나오고 싶다라는 소리가 나오지. 내 마음이 뭔가 편하지가 않는 자리 같아. 그러면 그거는 이제 1년이 됐으니까 팔면 3년 후나 팔아야 되나 아니면 바로 그것도 내놓으면은 난 2년이란 말은 왜 나올까? 아, 2년이요? 2년 있다가 팔으라고? 잠깐만요. 그러면. 세입자 여기 몇 년 준 거예요? 지금 1년 됐어요. 1년? 그럼 작년 7월 2년이죠, 달... 요즘에는? 예, 예. 2년이니까 그 사람이 뭐 갱신 연장한다 그러면은 한 2년을 더 사니까 이건 뭐 갖고 있어도 나쁘진 않고 뭔가 판다 그러니까 팔아도 뭔가 내가 이득이 되는 게 없어. 지금 파나 나중에 파나 그렇게 많이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보여지진 않거든. 이게 아들 이름으로 돼 있다고?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뭔가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뭔가 좋아 보이진 않거든. 이 사람은 뭔가 자기 집 마냥 되게 깨끗하게 뭔가 잘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네, 60대가 살고 있다. 다음에 들어오시는 분은 뭔가 망가뜨리고 나간다. 뭔가 잘못된다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그럼 만약 그 사람이 계속 산다르면 내비로 두고 쭉 해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만약에 그 사람이 딴 데 이사 간다면 그때 이제 팔 그때 가서 파. 그러니까 미리 먼저 더 사실 거야라고 물어보지 않나 요즘에는? 예, 그렇죠. 2년 됐을 때. 그때 그 전에 뭔가 이분이 더 사신다고 하면 쭉 살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예. 집을 망가뜨리거나 이렇게 보여지진 않거든. 저는 자기 집 마냥. 4년 있다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1년 됐으니까 24년도에 들어갈까? 그때 팔 그러거든요. 그때 들어갈까 팔을까 그러거든요. 팔아도 똑같고 엄마가 들어가도 똑같은데 엄마 들어가서 여기서 정착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뭔가 마음의 변동이 있어서 다시 뭔가 팔고 싶다 이런 생각. 이거 엄마 맞아. 선택이지 않을까 싶어. 맞아요. 이걸 팔까 저도... 말까 이거는 엄마 선택. 생각이 많아요. 이거 갖고는 아 들어가도 뭔가 답답한 형국이고 팔려고 하니 내가 생각했던 만큼 돈이 떨어지는 것처럼도 보여지진 않거든. 근데 이거 2월달 거는 뭔가 알짜배기처럼 내가 뭔가 주머니 뒤로 찰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좋아 보여 이거는. 조그만 건데. 그러면 저랑 생각이 거의 비슷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계산동 쪽에 재개발권을 하나 잡고 싶은 마음이 또 있거든요. 그건 조금 욕심이지 않을까 싶어. 욕심을 부려야지 돈을 벌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는 또 딸 이름으로 할까 그러거든요. 딸. 근데 그게 몇 년도가 되면 한 2년 후에? 더 걸릴 것 같은데. 아, 2년 후가 아니라 더 걸려요? 그러면 4년 후도 계속. 4년. 4년? 딸이랑 아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문서를 잡을 때는 아들 이름이 더 좋긴 해. 아들이요? 아들 이름으로 했을 때가 더 좋긴 해, 딸보다는. 딸은 문서 운이 없는데 문서를 쥐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야. 아 그래요? 아들이 괜찮아? 그리고 저랑 지금 아들이랑 같이 가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같이 가게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요즘같이 조금 불안하니까 내가 따로 나와서 뭘 해야 되나 아니면 계속 그냥 같이 해도 되는 건가. 아직은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같이. 좀 섣불러. 나오신다고 해도 하반기쯤에 나오지 지금은 당장 나오신다는 말은 안 나오거든. 그럼 내가 나와서 뭘 하는 게 나아요? 뭐 하시게 엄마? 하신다고 하면? 청소, 음식 지금 지금이 음식점이니까 음식점 할 것 같은데. 식당을 하실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식당? 예. 크게만 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 작게.
근데 식당 이렇게 먹는 뭐 김밥이나 뭐 떡볶이나 그런 게 나요? 아니면 치킨집을 조금 치킨. 치킨이나요? 테이블 한 4개 정도? 고깃집은 아니래. 근데 뭔가 아까 처음에 아들이랑 가게를 해야 할 때 치킨이 보였단 말이야. 아, 그래요? 음식은 치킨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 아, 치킨이. 떡볶이나 이거는 뭔가 재미가 없어, 엄마가. 해도. 돈이 벌어들이는 게 많이 내가 주머니 차는 것처럼 보이지 않거든. 그러면 움직이려면 언제 움직이는 게 나아요? 엄마야? 예. 지금 준비를 한다고 해도 하반기처럼 보여지지, 지금 당장은. 올해? 올해 움직여요? 올해. 올해? 올해 하반기쯤에 보여지지, 당장 지금 움직인다라고 보여지지. 아, 근데 하고는 싶은데 마음이 또 불안하기도 해요. 겁도 나고 막 그래요. 혼자 하시는 게. 근데 도와주지 않아? 누가요? 누가 옆에서? 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없어? 나 혼자 움직여. 그나마 아들이 있어서 이 가게도 아들이랑 나랑 해서 지금 움직여서 어느 정도 이렇게 딱 기반 잡은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래도 아들이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 아, 가서? 어. 그러면 여기를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건데.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고? 예, 정리를 하고 가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데 맡기면 혼자서 맡길 그 양, 일의 양이 아닌데. 그러면 여기는 낮에 일하니까 낮에 하고 그러면 밤 장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치킨이 맞겠지. 아, 왜냐면 아들이 와서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야. 계속 쭉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아니라 잠깐은 아들이 와서 뭔가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서 혼자는 엄마가 하는 것처럼 안 돼. 그러면 또 감이 잡히네. 엄마가 더 잘 알고 있으면서 아니 근데 알고 있는데도 이게 맞는지 하루도 생각이 여러 번 바뀌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낫나? 얘가 또 도와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루에도 생각이 여러 번 그러니까 바뀌는데 그러니까 어지럽지 머릿속에서 답은 안 나오고 계속 생각만 하고 있잖아. 답이 여러 가지인 거야 머릿속에. 그거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가게를 해서 잘못되겠어요 라고 나오지는 않아. 뭔가 동네 장사처럼 보여지면서 약간 호프집처럼도 보여지면서 그러는 거 같아요. 맞아요. 저녁 장사하면 또 그렇게 돼. 엄마가 그렇게 꾸리지 배달로만 위주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진 않아. 그리고 그때 가서는 배달보다는 뭔가 홀손님이 뭔가 동네에 그 드시는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 엄마 얼굴을 보고. 그래서 그러면... 뭔가 번화가보다는 동네 장사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사는 곳에서 조금 떨어져요? 아니면 가까워요? 근처인 것 같은데요? 아, 많이 근처...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진 않아. 많이 알아봐야 되겠네요. 한 후반부터? 아니 자리는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져, 지금도. 딱 정한 생각은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딱 어디를 하나 딱 찍잖아? 그러면 되게 생각지도 않게 내 자리를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 지금도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크진 않아요. 되게 작아. 아, 작다. 근데 들어가서 엄마가 좀 손을 좀 보셔야 되는 건 맞아. 옛날 통닭집처럼 보여지거든. 근데 입구가 들어가는 입구가 작아. 근데 옛날 투다리집 같이 그런 식으로 테이블이 양쪽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주방이 이쪽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좀 약간 작은 집이지 않을까 싶어. 봐둔 집이 없어갖고 한번 알아보시면 약간 그런 엄마 약간 땡기는 집이 있을 거야. 그래요? 근데 많이 커 보이지는 않아요. 그럼 지금부터 알아봐요? 알아봐서 지금부터 지금 하반기 때? 하반기 내가 봤을 때 하는 봄 좀 지나면 엄마가 이제 움직일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 지금은 계속 가셔도 생각만 할 것 같아. 맞아요. 지금은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여름 지나서 움직일 것 같은데. 여름이나 그러니까 봄 지나고 나서 봄 지나고. 뭔가 또 생각을 해내셔 그때부터 뭔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맞아요. 막 움직이려고 했다가도 겁이 생각이 나서 너무 많다니까. 겁이 나서 가만히 아우 진짜 맞아. 겁을 진짜 굳이 안 내도 될 것 같아. 엄마 딱 그 시작하기까지가 겁내서 그렇지 맞아요. 하면 잘한단 말이야. 네, 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복은 있어서 뭔가 크게만 안 하고 작게만 욕심 안 내고 하면은 그 안에서는 되게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아들이 지금 94년생이거든요. 네. 근데 얘는 이제 사귀는 아가씨들을 몇 번 있다가 그냥 다 지금 헤어진 것 같은데 언제 결혼을 하면 좋아요?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여자라기보다는 그냥 여자는 그냥 되면
그냥 만나도 그냥 만나는 관계지 자기가 일하는 거에 지금 더 빠져 있지 여자한테 아. 빠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진 않아. 사진 있어요? 예. 하면 아. 3년은 더 있어야 가스, 되지 않을까 싶어. 가스 쪽 하면은 지금 여자 만나고 있어? 아 헤어졌어요. 헤어졌어요? 뭔가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는 있는 것처럼 보여져. 아 근데 제대로 보여지지 않거든 얼굴이? 아 그럼 딴 거 할게. 뭔가 3년 안에는 뭔가 정착을 하지 않을까 싶어. 아 여기 있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뭐 굳이? 옛날 얼굴인가 보다. 옛날 얼굴.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이 있어. 그런가 봐요. 어, 내가 마음에 원하는 두고 여자들은...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없어.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인지 뭔가 그게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있어. 약간 그런 비슷한 여자를 찾지 않을까 싶어. 근데 뭔가 3년 안에는 된대. 3년 안? 아직은 뭔가 지금 이거 하는 일에 뭔가 바빠 보이지. 여자를 뭔가 만나서 맞아. 내가 지금 결혼을 하겠다.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보여지지. 그래서 않아. 제가 기반을 잡아주려고 결혼 때문이라도 지금 움직일까 그러거든요. 저 그런 거 생각 안 하면 그냥 여기서도 그냥 먹고 사는데 괜찮은데 그 좀 자기 일을 좀 해야 될 거 나 그러니까 결혼할 여자가 보기에 아 이 정도는 일하고 있구나 그런 거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아니 안 그래도 잘 할 것 같아. 뭔가 여자를 와도 아 이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이야 뭔가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 크게. 아들은 굳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것만 좀 주의해서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일을 뭔가 시작을 해도 뭔가 잘못되겠어요라고 보여지지 않고 뭔가 계속 키워나가는 것처럼 보여지지 아들 내미는 걱정 안 할 게 없는데 지금 굳이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근데 몰라 나는 3년 안으로 뭔가 3년 안으로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 또 궁금하신 거요? 우리 딸도 2000년생이에요. 3월 오늘이 딸 생일이에요. 3월 23일 생인데 2000년생. 음력으로 2월 18일이거든요. 얘는 지금 3학년 지금 4학년 올라가는데 얘는 취업 같은 거는 문제 없이 잘 될지 내버려 두래. 아 내버려 두래. 모르겠어. 걱정 안 해. 내버려 두래. 자기가 알아서 옆에서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뭘 해도 자기가 알아서 할 애니까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 그러려고 했어요. 내가 잔소리가 이렇게까지 나오면 내가 근데 좀 참으셔. 거든. 안 그럼 얘는 더 삐딱하게 엄마 이랬지 이러면서 그냥 나 이렇게 딴 길로 일부러 찾아서 가는 애니까 그냥 가만히 내비뒀으면 좋겠어. 그냥 한 번씩 잘하고 있지 우리 딸 그냥 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럼 그냥 잘 풀려요? 걱정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잘 풀린다라는 소리는 나오진 않는데 약간 뭔가 청개구리의 심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 그러면 취업은 바로 할까요? 아니면 조금 시간 애 먹을까요? 취업이요? 공기업적으로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사기업적으로 하는 게 나아요? 공기업이 더 나은 것 같아. 자기가 아직 갈팡질팡 하는 것 같은데? 맞아, 여기로 갈지 저기로 갈지. 그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어디로 갈지. 왜냐면 공기업이 낫겠네 하는데 뭐야 저기 또 눈에 보이네? 이렇게 또 딴 길로 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이거는 조금 자기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자기의 선택. 근데 어디 가든 붙는 거는 붙는 것처럼 보여져. 근데 그거는 걱정이 안 되는데 자기가 선택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뭔가 들어갔다가도 다시 나오는 경우처럼 보여지니까 그건 본인이 더 어느 쪽에 쏠리냐. 내가 뭐 스펙이나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자기가 끌리는 대로 갔으면 좋겠어. 안 그러면 뭐 다시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다 잘 맞추셔서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생각했던 분대로 다 얘기하셔서 너무 개운하네요.
근데 오빠가 생각하는 게 거의 다 맞는데 왜 굳이 뭐하러? 근데 이러잖아. 생각이 많아서 이게 내가 생각한 게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지. 엄마 쪼대로 가면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냥 두려워하지 마. 선택은 잘하시는 것처럼 보여지. 고기까지 과정이 혼자 맞아요. 힘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어느 걸 선택해도 엄마는 잘하는 큰 것처럼 평수도 제가 이게 살 거가 아닌데 생각이 많아서 훅 저질러 버렸다니까요. 7월달에. 네, 7월달에 한 이건 이게 좀 욕심. 부렸던 거 같아. 살 거가 아닌데 이건 욕심을 생각이 좀 부렸던 많아서 거라서. 엉뚱한 쪽을 살려고는 쪽을 안 사고 그게 더 그거 샀어야지. 그러게요. 그게 더 대박인데. 맞아요. 지금은 그게 대박인데 그게 생각이 많다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해서 그냥 내가 딱 꼽히는 거에 딱 신경 그러니까 뭘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딱 꼽히는 거에 이게 맞는 거 같아 그냥 질러. 생각하지 말고. 괜히 그러게요. 그러다 더 혼동이 가니까 그게 더 대박이었었는데 아깝다. 딴 거는 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질렀는데 그거는 그냥 생각하다 엉뚱한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까먹겠지. 근데 굳이 그게 또 잘 됐다고 해서 또 겉은 좋아 보일지 모르겠는데 뭔가 거기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시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내 복이 요만큼이겠군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 네. 2019년도에 그 아파트를 샀었으면 완전 지금 한 대박 났을 텐데 엄청 억 단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맞아요. 거였죠. 맞아요. 억 단위였어요. 근데 그것도 생각이 많아서 그것도 계약금 걸어놓고서 놓쳤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내 복이 지나간 건데 어떻게 요만큼인가 봐요. 일하면서 벌어야 되나 봐요. 큰 그게 없이 그래 보여요. 아유, 안타깝네요. 어쩔 수 없지 뭐 지나간 건데. 그래도 선생님 속 시원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